다크소울 프랜차이즈를 개발한 프롬소프트웨어는 일본의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게임 개발사로 이 프롬소프트웨어에서 출시하는 게임들은 하나같이 악랄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오늘날 많은 게이머들에게 잘 알려진 게임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프롬소프트웨어가 처음부터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1986년 설립 당시 프롬소프트웨어는 농업용 소프트웨어와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으며 게임과는 아예 관련이 없었던 회사였죠. 그러다 1990년도에 들어와 갑자기 게임 개발사로 노선을 바꾸게 되는데 그들이 노선을 바꾸고 4년 만에 출시한 게임이 바로 킹스필드라는 게임이죠. 킹스필드는 1994년 출시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런칭 타이틀 중 하나로 출시 당시 이걸 과연 깨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괴랄한 난이도와 어둡고 다크한 분위기, 높은 자유도를 선보이며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런 킹스필드의 하드코어한 난이도가 게이머들의 입맛에 맞았는지 일본 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큰 흥행을 하게 됩니다. 킹스필드는 현재 프롬소프트웨어의 개발 철학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게임의 하드코어성은 다크소울 시리즈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죠. 킹스필드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은 프롬소프트웨어는 1997년 그들의 간판 타이틀인 아머드 코어를 출시하였고 그들은 이렇게 서서히 게임업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머드코어 출시 이후 시간이 지나 킹스필드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던 소니 측 관계자가 우연히 프롬소프트웨어 관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소니 측 관계자는 킹스필드 시리즈의 신작을 만들 계획이 없냐고 묻자 만들 거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어 2009년 프롬소프트웨어와 소니 공동으로 개발한 데몬즈 소울이 출시됩니다. 때문에 데몬즈 소울은 사실상 킹스필드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었고 1인칭이었던 킹스필드와는 다르게 3인칭 시점으로 돌아왔으며 이번에도 양심 없는 난이도와 프롬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 높은 자유도, 혁명적인 멀티플레이 시스템, 게다가 유다이시도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등 소울 시리즈의 기반을 만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데몬즈 소울은 일본 전국에서 매진 사례가 벌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해외에서도 데몬즈 소울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메타크리틱 89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해외 웹진 4게이머에 올라온 데몬즈 소울 개발진 인터뷰에 따르면 데몬즈 소울은 팔 생각으로 만든 게임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걸 꽉 채워놓은 게임이었다고 하며 프롬소프트웨어에서 아무래도 양심상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자 소니 측 프로듀서가 이를 말려 지금의 데몬즈 소울 난이도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데몬즈 소울의 후속작인 다크 소울이 2011년 9월 22일에 출시, 다크 소울 2가 2014년 3월 10일에 출시, 그리고 다크 소울 3가 4월 12일 출시되면서 소울 시리즈의 역사가 시작되죠. 다크소울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겉으론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캐릭터들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된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다크소울1의 주인공은 게임에서 선택받은 불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다크소울2의 주인공은 저주를 짊어진 자, 다크소울3의 주인공은 제의 귀인이라는 이름으로 NPC들에게 불리는데요. 하지만 다크소울1의 주인공만큼은 진짜 이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크소울1 캐릭터를 생성할 때 캐릭터 이름칸을 비워둔 채 만들면 Frank Deadlinger 라는 기본 이름이 채워지는데 이 이름이 그의 본명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여담으로 다크소울1에는 유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라는 이름이며 이 이름을 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의문을 야기하고 있죠. 다크소울 시리즈는 제목을 결정하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11년 2월 9일 일본의 한 게임 웹진에 올라온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인터뷰를 참고해보자면 다크소울을 데몬즈 소울의 후속작으로 만들려고 했다 합니다. 즉 다크소울은 원래 데몬즈 소울 2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는 무산되었고 다른 제목을 가진 게임을 출시하려 했는데 그 게임의 이름은 바로 다크 레이스였습니다. 다가오는 도쿄게임쇼 2010에서 이 게임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인종차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행사 이틀 전 프로젝트 다크라는 가제로 공개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다크 로드로 제목을 바꿀까 생각했지만 상표권 문제가 일어나 실패. 또 다른 아이디어로는 다크 링이 있었는데 영국의 속어로 학문이란 뜻을 가르켜 결국 지금의 다크 소울이라는 이름이 채택된 것입니다. 다크소울3에는 다양한 보스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보스가 있습니다. Nameless King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름 없는 왕, 바로 무명왕입니다. 다크소울 유저들은 항상 무명왕의 진짜 이름이 무엇일지 궁금해왔습니다. 항상 제대로 된 스토리를 알 수 없는 다크소울 시리즈의 특성상 무명왕 역시 진짜 정체와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무명왕의 이름과 정체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일단 무명왕이 착용하고 있는 왕관과 팔찌가 다크소울1에 등장했던 최종 보스 장작의 왕 그윈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름 없는 왕의 검창 설명에는 벼락의 힘을 물려받았다고 적혀 있고 실제로 그의 벼락 색깔은 노란색이 아닌 그윈이 사용하던 주황빛 벼락이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다크소울1에서 언급만 되었던 그윈의 맏아들이라는 가설을 세웠죠. 다크소울1 시절 당시 추방되었던 그윈의 맏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유저들이 궁금해왔었는데 다크소울3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또 무명왕의 정체에 관한 떡밥은 전작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떡밥은 태양의 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크소울1, 다크소울2, 다크소울3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태양의 재단에 있는 무기를 확인해보면 현재 무명왕이 들고 있는 무기와 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태양의 재단에서 태양 만세를 외치며 기도를 하는 솔라는 바로 무명왕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체는 어느 정도 알았겠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무명왕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유저들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현재 유저들끼리 가장 통용되는 설에 의하면 무명왕의 이름은 파남이라고 합니다. 무명왕과 2페이지 전투시 나오는 OST를 잘 들어보면 파남이라는 단어가 계속 외쳐지고 다크소울2에 등장했던 전쟁의 신 파남 세트에서 볼 수 있는 용의 문양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명왕이 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연관성이 생기는 것이죠. 상자에서 갑자기 나와 유저들을 공격하는 미믹이라는 몬스터는 아이템 상자로 위장해 유저가 상자의 아이템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나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크소울 유저 사이에선 굉장히 유명한 몬스터인데요. 일반 상자와 똑같이 생겨 몬스터인지 판단하기 힘든 요 미믹은 사실 사슬 하나로 미믹인지 아이템 상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상자 옆에 있는 사슬이 곡선 형태로 말려져 있을 경우 일반 상자이며 직선으로 뻗어 있을 경우 미믹이라는 비밀이 존재하죠. 그리고 미믹이 이빨로 공격하는 줄 아는 유저들이 많은데 사실 미믹을 잘 확대해보면 이빨이 아닌 손가락이라는 깨알 비밀도 존재합니다. 다크소울 시리즈는 전체 시리즈 1300만장 이상의 누적 출하량을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유한 프랜차이즈인데요. 하지만 다크소울 시리즈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몇몇 극성한 팬덤 때문에 애를 먹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선 프롬충이라는 고유의 단어가 생길 정도인데 다크소울을 플레이하는 인터넷 방송마다 지나치게 훈수를 두거나 비난하고 비하하는 유저들이 그 예이죠. 이 때문인지 해외 앱진 탑10에 올라온 최악의 게임 팬덤에서 42위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최악의 팬덤 1위는 콜 오브 듀티 팬덤이고 그 유명한 언더테일 팬덤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디테일로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다크소울 시리즈의 고인물이라도 몰랐을 법한 사실들이 여기 몇 가지 존재합니다. 일단 다크소울1에는 병자의 마을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지역에서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사실 강아지 한 마리를 동력으로 쓰고 있다는 것. 다크소울1 최하층에 등장하는 바실리스크라는 몬스터는 기괴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어 유저들이 가장 상대하기 꺼려하는 몬스터 중 하나인데 사실 이 커다란 것은 눈이 아니고 진짜 눈은 밑에 있다는 사실. 다크소울1에 등장했던 태양의 왕녀 그윈에비아는 다크소울3에선 볼 수 없지만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유저가 화방녀에게 감정 표현을 할 시 그녀 또한 그에 맞는 감정 표현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등 다크소울 시리즈는 유저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디테일을 발휘하죠. 다크소울3 최종 보스와의 전투에서 2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면 보스의 몸에 붉은 불길이 타오르면서 OST가 바뀌게 되는데 놀랍게도 다크소울1 장작의 그윈과 유사한 테마가 흘러나오게 되고 패턴도 다크소울1 당시 그윈이 쓰던 패턴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즉 많은 유저들이 다크소울3 최종 보스의 정체를 다크소울1의 최종 보스였던 그윈이라고 확정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다크소울1의 주인공이 그윈을 잡으면서 불꽃을 계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크소울3의 최종 보스는 바로 장작의 왕 그윈과 다크소울1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보스를 죽임으로써 다크소울 시리즈의 시작과 끝을 맺는 것이죠.